스팀진에서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습식 청소 장비입니다. 1억은 윌맵입니다. 윌맵. 윌맵 50이 있고 윌맵도 35도 있습니다. 작은 거. 그 크기를 요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웬만한 데는 윌맵 50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모든 작은 어떤 그 커피숍이라든가 뭐 이런 애견 카페, 식당, 또 장례식장 이런 데서 그 마포 대신에 물마포 대신에 사용하는 이 장비입니다. 윌맵이라고 하고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충전해서 충전하면 약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데는 이 배터리를 두 개 해서 한 개는 충전해 놓고 한 개는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이 브러쉬가 보입니다. 바닥을 브러쉬로 하기 때문에 타일 같은 데도 잘 되고 매지도 클리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앞쪽은 이 하얀 쪽은 물탱크입니다. 물탱크고 이 뒤쪽이 배수탱크. 그래서 여기다 넣고 필요한 세제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커피숍을 청소한다 그러면 저희 스팀진에서 판매하는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래놀 HD라는 세제를 넣으면 다목적 세제를 넣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화강석이 있다 그러면 스팀진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래놀 리소핀에서 판매하는 ECC라는 세제를 넣으면 됩니다. 넣어서 희석해서 하면 거품도 많이 나지 않고 청소가 잘 45도 각도로 이렇게 제키면 됩니다. 제켜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도 되고 앞으로 밀고 가도 되고 그렇게 힘이 들진 않습니다. 이동은 이렇게 하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브러쉬가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개 장착되어 있고 벽면 같은데 그 부닥쳐도 장비도 망가지지 않고 벽도 손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 작동하는데 일단 요걸 핸들을 뒤로 지금 상태는 뒤로 넘어가지 않는데 뒤로 넘길 때는 위로 이걸 당깁니다. 당겨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딱 잡는 거죠. 이 장비는 최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손을 잡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놔버리면 작동이 안 되버리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딱 잡고 있어야 작동이 되고, 여기에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약품을 뿌리고, 브러싱 작업을 하고, 빨아들이고, 동시에 하는 게 있고, 또 바닥에 따라서 이제 물기가 있다 그러면 브러싱만 하고, 흡입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찌든 때가 있으면 약품을 내리고, 브러싱만 하는 게 있고, 빨아들이진 않는 거죠. 이 상태에서 때가 다 녹으면은 다시 빨아들이는 쪽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바닥에 문지르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는 이걸로 조정하면 되고, 요 가운데 딱 왔을 때는 오프라 해서 꺼져 있는 거고,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싱만 딱 하겠다. 탁 하면은 여기서 불이 쫙쫙 오죠. 그럼 요걸 손을 딱 잡아야 돼요. 이 손을 딱 놓으면 꺼져버려요. 이게 최첨단 기계입니다.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앞으로 바닥에 찢을 때 작동이 늘어집니다. 턴할 때도 아주 쉽게 돼요. 턴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잡을 수 있고 여기서 턴할 때 여기 쉽게 이거 자동으로 앞에 돌아가는 힘으로 이 밸런스가 아주 잘 맞기 때문에 제가 핸들을 놔서 그런데 너무 자유롭습니다. 의자 놓자. 의자에서 의자는 치워야죠. 치우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놓으면은 딱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내려서 해보겠습니다. 물을 내리고 브러싱만 해보겠습니다. 때가 많다 이거요. 예를 들어 커피숍에 바닥에 찌들었다 그러면 여기 약품을 딱 넣고 돌렸습니다.
그래 잡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래 되면 이제 약풍이 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약풍이 내려가는 물수가 보이죠? 물수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찌는 때를 저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카페 같은데 바닥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 약품을 그게 없애는 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약간 불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 바닥에 이제 때가 이제 다 깊이 바닥에 이제 물기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때가 다 불었다 이거예요. 깨끗한 카페 같은데 이제 이 바닥에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때를 다 녹이는 거죠. 금방 녹습니다 이게. 그리고 커피숍 같은 데도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커피숍 같은 데 유명한 커피숍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라든가 투썸 레이스 같은 데 이 장비 하나 있으면은 항시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저희 회사가 양평군 양서면 네, 두물머리에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에도 이 장비를 한 대 사용해서 늘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한 그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잠시 후에 바로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린 상태에서